폭맛이 가득 들어서 이제는 로봇도 죽이죠? 잘. 가자! 뭘 두고 봐? 여기서. 야, 얘 팔 끊어버리고 가. 간다. 예이. 나 회복하고 올래. 계속 받치고 있어라. 굉장히 비싼 쉘터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를 씁니다. 쓰고 싶으니까. 괜히 이것저것 써보지 말고 그냥 평타만 때려도 다 잡을 것 같다 이 생각에는. 앞으로 보스는 쓰잘데기 없이 방금 이상한 거 이상한 짓해서 그런 거지 평타 그냥 때렸으면은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짓이었어. 용감하네 얘넨 또. 뭐야 뭐죠라고? 뭐래? 식당이다. 뭐야? 식당이 아니지 저기는. 자는 데지. 여기가 식당이었지. 아, 그만 와. 아, 그 귀찮게 보네. 마를님. 진작 이럴 것이지. 감옥에 오던가 지가. 왼쪽에 왜 혼자 부들부들거리냐? 적당히 해라 마을을. 이성을 나가겠다. 바로 또 상인됐죠? 아 너나 가세요. 아 나 뭐야 파밍은. 나 파밍 해야 됨. 이벤트가 끝이 없구만. 끝이 없어. 돌아갈 수 있냐? 아 저기 막아놨네. 그냥 가자. 또 차원 이동 막 하는 거 아니야? 아 씨. 척하면 삼천리지. 게이트가 가자. 그리고 상관없어. 이 시즌은 나 때문에 크로노가 잡혀버리잖아. 나는 상관 있는데 잡히는 게 제일 낫지. 저거 어디로 가려고. 왕년 자세가 좀 신나 보이는데 얘? 가라고 나한테? 얘를 뚫고 가자. 다 쓸어버리고 로봇도 죽였는데 뭐. 살짝 기대되네요. 어느 시대로 갈지. 이거 차원 이동할 때만 화면이 풀사이즈가 되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아져 있고. 아, 문명이 발달되어 있다. 다른 별이 온 것 같다. 다시 돌아갈 수 있냐? 아, 야! 진짜 갈 수 있는진 몰랐지. 어? 가면 되는 거 아님? 뭐죠? 아,
가자. 야, 지를 거면 그냥 입구에 있던가. 어머, 반고돔이야 이름이. 어떤 힘에 의해 봉인된 것 같다. 아까 그 상자랑 약간 같은 느낌이네요. 저건 2회차 컨텐츠 아닐까요, 상자는? 일본 게임은 2회차가 있잖아. 이게 어디야? 트랜돔. 야, 진짜 엄청 발전된다 본데. 사람 있다, 사람. 원핸드건. 아이언 슈트. 어, 됐다, 비싸다. 이것만 좀 사자. 원핸드건 하나랑, 아이언 슈트 셋이랑, 아이언 헬멧, 두 개 일단 사. 너는 돈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라고? 청동도 브론즈 소드 백은검 하나 이제 있으니까 팔면 되죠. 됐다. 돈은 넉넉해. 장비가 그렇게 싼 건 아닌데 솔직히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얼마 차이야? 5 차이네. 5가 아닌 5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데미지는 5가 올라가네요. 다행이야. 템다 똑같은 거 입어서. 아, 뭐 천 입고 가죽 입고 이러면 짜증났었는데 다행이죠? 너는 보호건이 없다. 야, 3짜리 끼고 있어. 데미지는 근데 똑같이 바뀌는 것 같아. 세이브하고 오자. 무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서 쟁여놓고 다녀도 되겠다. 굳이 물음표라고 나오긴 했는데 당연하게도 미래겠죠 뭐. 대화 16구 페어를 통과했을 때 얘기지만 약간 폴아웃 같아. 검이나 총 같은 물리 효과는 소용이 없어. 물 기술은 이제 회복이니까 불 기술로 잡아야 된다. 여긴 트랜돔이야. 먹을 건 없어. 다 돔에서 살고 있어. 가르디아려 그게 뭐야? 야, 엄청 비린가 본데? 아니, 나 쉴 필요 없잖아. 회복 다 돼 있는데. 가자. 저게 이제 여관 역할인가 보죠? 오토닥 같은 건가 보네. 신기하네. 이거 미래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미래 무기로 못 이기는 거 아니야. 16코 페어 지나서 가면 된다고? 절로 가면 된다고? 지리가 다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어딜까요? 루카 집도 약간 옆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집이 있던 섬도. 몬스터야 이거? 아, 그렇게 안 센 것 같다. 그쵸? 데미 차이가 좀 심하게 나네 이제. 경험치 많이 줄 것 같아. 야, 미래시대인데 이런 것들한테 진 거야? 흔심하다 흔심해. 잡을만해. 마르리 문제야. 얘 힐러야 그냥 이제. 딜이 너무 안 나온다. 여기는 막혀있고 저쪽이 길이네 그럼. 아, 간다. 대화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도둑이야? 뭐임? 98. 아, 98 맞아도 안 죽어? 아, 빠르다. 때리는 모션 좀 봐라. 왜 이렇게 세냐? 아, 힐이야? 와, 힐도 있네. 저 힐이야. 건방 지금 몬스터 주제 지금 조합을 짜? 죽을라고.
선택 안 하고 바로 때리는 게 나은 것 같아. 그 시간에 더 때려. 백은검. 아니, 백은검 또 주. 천년 후에는 잡템이구나. 아 이걸 이게 닿는다고? 아야 이게 닿는다고? 백은활. 대박. 보건이 더 세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근데 데미지 좀 보자. 아 넘사벽이야 주인공은. 내려가면은 뭐 좋은 거 줬을 것 같은데 괜히 올라왔나 보다. 이것도 기네. 아 그만. 아 소리가 너무 짜증나. 아 쩝쩝쩝 살이 짜증나는데? 활세다. 야 헐 진짜 세다. 아 이것들이? 바로 말을 쓸모없는 힐러라 그랬는데 바로 이제 딜 다 찾아왔죠. 그만 힐해. 짱쌤. 근데 활이라 그랬는데 왜 보호건 들고 있냐. 루카 레벨업. 이게 다 몬스터라고. 여기는 어디야? 아래로 가보고 싶은데. 이리로 갔다가 길이 있으면 돌아서 가죠. 세이브 한번 하고. 뭐야 왜 이래. 아 이게 유령이구나. 회전 아우라도 있어. 회전 화염 차준. 돌딜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아 가운데 때릴걸. 아 실수. 왜 쏘냐. 연기 공격으로 한번 화염. 아 방사 그냥 쓰자 귀찮다. 체력 1인가봐 11이래. 체력이 보였구나 원래. 레벨업. 저거 뭐임? 나 한번 돌아가고 싶은데. 아이템 먹고 싶은데. 아 돌아가면 너무 길어.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맵이. 그래도 돌아간다. 사나이니까 가자. 돌아버리겠네. 아 뭐야 성공이야? 어 딜 좀 봐라. 아래에서 썼으면 넷 맞았는데. 좋아. 야 세다 말을. 강하다 말을. 힐이 필요할까? 아, 평타가 세니까 상관없긴 할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잖아. 레벨업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레벨업 하면 좋으니까. 이미 늦어서 레벨업 하는 걸로 쳐. 변명할 기회가 없다 이제. 활딜이 칼딜보다 세. 대기가 어떡하냐. 지금 75였군요 써있는 걸 이제 보다니. 혹시 써있는 게 보이는 아이템을 내가 끼고 있는 건가? 아닐 거야. 아! 야 죽여 그냥. 80이구나.
아, 그만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내가 때리는. 주인공이 때리는 의미가 없잖아. 한 방이야. 75. 때려봐가. 크로노 데미지가 15가 더 높은데, 저기. 비슷한 것 봐라. 조금 그렇다. 이쪽 길에 저 상자가 내가 너무 거슬렸어. 이건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부분이죠? 사람이라면 먹을 수밖에 없어, 저건. 원래 이게 판타지 게임에서는 모험가라는 게 있잖아요. 용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모험가 추세 아닙니까? 옛날 게임이나 용사가 있지. 모험가들 이렇게 길에서 죽이면서 이제 파밍하고 먹고 살잖아.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옳은 노가다야. 버섯크림 봐봐, 뭐 주네, 좋은 거. 조작 불가능? 잠깐만, 공방 상승인데 왜 더 약해지냐? 파워장갑이 더 좋은 거야? 아, 이거 끼면은 적용된 능치는 아닌가 보다. 솔직히 크로노밖에 주례가 없는데? 말을 버서커 해라. 너 평타 세니까 괜히 힐만 안 주면 돼, 내 생각엔. 명중이야, 리본은. 아, 이게 HP 확인이구나? 필요 없어. 넌 이제 버서커 루카다. 미친 과학자 버서커 루카. 좋구요. 포션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가자.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솔직히. 보여줘 공방의 힘을. 버서커 루카 한방이야. 힐러부터 점사해버려. 나보다 더 잘 싸워. 버서커 루카! 버서커 루카가 진짜 빠르네. 그건 아니고요. 아, 버서커 루카 뭐하는 거야. 버서커 루카가 마를보다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 좋아. 아, 그만 가져갈래? 화염 전차를 뺀 효과를 보여줘. 개구리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미지도 많고. 조금 아쉽네. 아, 버서커 루카 그렇게 안 센데? 별로 안 센데, 쟤? 버서커 루카 별로 안 세! 아, 힐 좀 그만해. 짜증나. 잡았고. 왜 젤때 뛰냐. 아, 버서커링 좀 아쉽다. 주인공 주자, 주인공. 아, 근데 파워링이 좋은데. 어이, HP 서치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궁금하니까 HP 서치. 루카 도발 얻었죠. 나중에 팔자, 버서커링은. 그렇게 안 세다. 그렇게 안 세다. 머리 뜨는 효과 뭐냐? 민처? 잡고요. 파워가 좋네. 쏙? 쏙? 아, 그래, 이거 버서커링 끼고 왔으면은 작살났어, 나. 그래! 체력 1인주제 어디서 말을 레벨업. 레벨업 넘나 달콤한 거. 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저렇게 나오면 나 또 어쩌라고. 근데 연계로 잡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맞추면 안 될까 얘들아? 아. 혼란도 있어. 그냥 바람의 칼날 하늘 속성 공격이네? 이거 되는구나. 방사. 처음 알았습니다. 나 그냥 칼로 때리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물론 보긴 했는데 그래도 칼린 줄 알, 물냄인 줄 알았어. 저게 바람 기술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 멋있네. 약간 검기도 쏘고 무협지에 나올 만한 녀석인데 그만 기어 나왔으면 좋겠다. 저거 좀 짜증난다. 통화선 기술도 별로 없는데 더럽게 많이 나와. 안녕하세요? 좋아. 언제 보스전 할지 모르니까. 아, 보스전 전에는 세이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포션이 많으니까. 야, 싸고 좋은 포션. 미드 포션. 에텔. 에텔 하나만 매길까? 두 개 매겨. 에텔 좀 팔지. 이거 뭐야? 모임? 300이네? 때려! 뮤턴트야, 뮤턴트. 살짝 애교있게 생겼는데? 쪽쪽쪽. 야, 흡수도 있네. 말을 이제 평타도 강한 디버프, 버퍼. 파티가 3명 뿐이라 그런지 그냥 완전한 힐러는 없고 적당히 다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놨네요. 이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딜이 안 나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튀어나와 갑자기. 아니 이게 어디서 지금 연계 공격을 해야겠구만. 그냥 도발해. 도발하고 화염방사 쓰고. 이상한 것 같은데? 되게 빨라지? 죽었어? 아니 경험치 좀 볼라 그러는데 이제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볼 수가 없어. 가자. 아, 나왔네요. 상점이 있어줘야 됩니다. 회복 포션은 의외로